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자, 저희가 미리 예고했던 대로 그린데이의 바스켓 케이스를 치려고 이제 원곡을 들어보니까 이걸 괜히 드럼베이스를 한다 그랬나? 네. 이 생각이 들 만큼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어떤 노련미도 없이 피지컬만 가지고 이 곡을 했었던 그 수많은 영혼이 탈탈 털렸던 그렇죠. 고등학생 드러머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어떠한 그 요령도 없이 유려함도 그렇죠. 없이 그냥 쌩 이걸로 그냥 친 거야. 응다가다가다가 이렇게 친 거야. 그냥. 실제로 저기 영상도 보시면 알지만 그 본인들도 그렇게 쳐요. 그렇게 쳐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이렇게 보통 뭐 편하게 이렇게 치지 않아. 다다다가 아니야. 세션처럼 치지 않아. 당다가다가 이렇게 치는 거야. 당다다다다. 그렇게 쳐야 또 신이 나고. 기타도 얼마나 신나게 쳐요. 기타를 내려매는 게 이때 유행했잖아. 다 이러고 치고. 그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올려매는 게 멋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이게 멋이 아니잖아. 내리면 내릴수록. 내리면 내릴수록 멋이고. 바지도 내리고 기타도 내리고. 우리 때는 올리는 게 인정이 되는 거는 몇몇 없었어요. 존 페트루치처럼 맞아. 정교한 정말 연주.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면 올리면 세상 싫어했지. 그냥 락커가 올려매 누군데? 그러니까 존 페트 존 페트루치는 인정. 올려 쳐야지. 그리고 존 페트루치는 올려도 항상 그 공연장에 이 쇠판때기 올려놓고 다리 올리고 이렇게 치니까 멋있다고. 멋이라도 있지. 근데 이제 이렇게 했다? 또 하나 있구나. RATM. RATM은 약간 RATM 이렇게 하잖아. 그런 또 느낌이 있으니까. 또 요거 해야 되니까. 요거 해야 그쵸, 되니까. 그쵸. 근데 뭐 건전 로지스한테 올렸다?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 바로 나오죠. 그랬는데 이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누노는 여기다 놓고 솔로를 그렇게 했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솔로를 그렇게 하는 거야? 리치 코젠도. 아 그러니까 그때는 괴물들이 많았지. 내려매는 걸로. 내려매는 걸로는 진짜 펑크만한 게 없죠. 이거 진짜 신나서. 저기는 그냥 아니 어디까지 내리는 거야 진짜. 바닥에 닿더라고 기타가. 그러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저 강릉에서 이제 밴드 한참 하고 다닐 때 저는 약간 좀 드림셔터 막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살짝 한 너무 올려면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우리 2층에 방실장이 있었잖아요. 영민이. 영민이 그때 강릉에서 이제 그 펑크 내려매는 간지 이런 거 약간 좀 선구자 같은 기타리스트였거든요. 그래갖고 영민이는 기타가 발목에 있어. 이렇게 쳐. 너무 신기한 거야. 뭐 이렇게 치는 진짜 이렇게 쳐. 기타 거의 뭐 달까 말까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늘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기타별로 좀 다르게 했었어요. 알바네즈를 매면 딱 여기 좀 올려매서 왜냐면 이거 해야 되니까 알바네즈의 그 느낌. 알바네즈 또 너무 내려면 멋이 없거든. 약간 적당하게 딱 그 느낌이고 깁슨을 매는 순간 이제 저기 레드 제플린이 이제 슬래시가 빙의해서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세우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생각보다 편해요. 이거 익숙해지면 이게 왜냐면 손이 내 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린데이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터 녹음해 볼게요. 네. 녹음 가 볼게요. 벌써 시작부터 불안하죠? 힘든데? 갈게요. 마지막에 말렸어, 털리지 거기서 말렸어 거기서 털려 마지막에 힘들어 힘들어.
그걸 또 하네. 어, 이게 될까? 일단 처음부터 들게요. 네. 아 근데 쳤어. 아 어떻게 저 편집 좀 해주면 안 돼? 아 해줬어요, 해줬어요. 막 탐진 거지 어떻게 좀 해주? 아 로잭이 똑똑해서 콘텐징 잘해줘요. 아 나 너무 웃긴다. 와 너무 웃긴다. 아, 이렇게 열심히 오늘 내가 오늘의 삶 중에 제일 열심히 했어. A few moments later. 어떻게 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볼게요. 야 여기 그거 쳐줘요.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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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떻게 치는지 알죠? 짠짠 따란 따란. 그렇죠 그렇죠. 따, 예. 오케이 굿 굿잡. 나 오늘 제일 열심히 산 1분이었어. 와 이거를. 네 베이스 한번 가볼까요? 네.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네 이것이 네. 바로 버즈비 버스켓 케이스 한번 해봤습니다. 네 보컬 하셔야죠. 아 보컬 안 했구나. 네 보컬. 아까보단 조금 더 신나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리듬이 있으니까. 아 그럴까요? Do you have the time? 과연 젊음이 나올 것인가? Do you have the time? 더 신나게.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setting up. I think I'm breaking up. Am I just paranoid or I just don't? 아니, 난 아. 이걸 쳤다는 게 너무 웃겨. 이거 드럼이 들리는 게 너무 웃겨. 아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 있는 척 해봤다. 이거를 왜 쳤어? 진짜. 네, 뭐 이따 한번 해볼게요. 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setting up. I think I'm breaking up. Am I just paranoid or I just don't? 아 그러다 왜 웃는지 알겠다. 저기 나올 때 웃기네. 아니 아, 저 이게 제조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네. 라인이 웃긴 게 아닌데 아,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걸 아 대단합니다. 근데 이누형 다시 제가 리스펙해요. 진짜 리스펙합니다. 아 이런 드럼 살았다. 드럼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 소용 없죠. 네. 인터페이스를 하지만 네. 들어보겠습니다. 와, 그 와중에 이것도 했어 또 심지어. 와, 대단합니다. 아, 일단, 네. 네, 일단 아니, 어차피 아는 사운드긴 한데 지난 시간에 똑같겠지. 네,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확실히 좀 더 젊어졌어요.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sett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or I just don't? Oh, 좋아요. 이 좋다. 빈티지 프리앰프랑 76 컴프 이 조합은 그냥 계속 켜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베이스 라인 소리 솔로 들어볼게요. 네네, 베이스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빈티지 켜놓은 거예요, 다. 좋아요. 좋네요. 마지막으로. 드라이만 드라이, 듣고 네, 드라이 것도 그냥 합쳐서 그냥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어차피 저번 시간에 똑같은 거라서 네, 네. 들어볼게요. 기분이 있는 좀 신나네요, 너.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sett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or I just don't? 그 지금 또 같이 물려서 들으니까 베이스가 또 먹는 이 소리가 또 기분이 좋죠. 네. 맞아요. 그 저희가 늘 그냥 기본적으로 뭐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냥 거쳐서 저희가 늘 듣는 이 멕시코산 그 밴드 프레시한 베이스 소리를 아는데 이게 좀 확실히 베이스라는 악기 자체가 어떤 컴프를 물리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의 그 독특한 색채도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컴프레서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그냥 번역을 하면 압축기지만 그거 이 컴프레서라는 악기를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EQ적인 영역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톤이 바뀌고 이제 그 악기의 색깔도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라인 악기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프레서나 프리를 뭐 쓰냐에 따라서 물론 프리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 근데 여기 지금 또 좋은 프리 컴프레서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빈티지 프리앰프에 네, 빈티지 컴프. 그래서 자기 악기의 색깔도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독특하게 가미시킬 수도 있고 뭐 잘 맞는 또 악기 이 조합이라면 또 훨씬 더 좋게 쓸 수 있지 않나. 또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76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476 할 때 뭐 좀 더 신나게 그 뭐 베이스랑 드럼을 추가해보자 했었는데 오늘 의외로 베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죠. 라인이 받아봤어야 할 만큼 되게 의미 있는 느낌이었고 역시나 빈티지 프리앰프 1176 컴프 뭐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계속 켜놓고 쓰는 게 이 악기의 가장 큰 매력이 맞아요.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베이스, 팬더 베이스하고 아주 찰떡궁합의 사람도 잘 들어봤고요. 평소에 우리가 뭐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맨날 그냥 뭐 인스트루먼트 인풋에다 그냥 꼬꼬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걸린 사운드만 듣다가 컴프랑 빈티지 프리를 살짝 거친 소리를 들으니까 좀 기분 좋게 악기 사운드가 살짝 업그레이드 되면서 잘 묻어나는 그 느낌이 네.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476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옵션들을 오늘 다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손드럼 아니 많이 리뷰에 주객이 전도됐어. 제일 힘을 이거, 여기다가 주고 있어. 이거가 제일 힘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엔트리 완전 엔트리 라인에서 약간의 뭐 업그레이드 혹은 조금의 업그레이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조금 더 피지컬 올려주시고 가격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보통 이제 요 정도급 가려다 보면은 60만원 혹은 80만원까지 좀 가기가 일쑤인데 사운드도 좋고 뭐 체급도 괜찮은 것 같고 요거 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완전히 빈티지 성향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고 나는 깔끔한 거, 모던한 거, 막 크리스탈한 거, 막 청량한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네. UAD라는 기본적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있고 빈티지 사운드에 대한 어느 정도 자기만의 좀 취향이 있고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은 이거는 정말
빈티지 프리앰프 플러스 1176 컴프까지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격대에는 정말 더더욱이나 이런 옵션은 없을 거라는 네. 확신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악기 있으신데 서브로는 구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도 일을 계속 업무량이 맞아요. 같아지기 때문에 그럼 서브는 네. 176까지만 네. 왜냐하면 뭔가 모자라야 집에 가서 일을 안 합니다. 276도 하지 마. 구스가 두 개만 돼도 벌써 딴 거 한다고. 베이스까지 꽂아놓고 이런다고. 이제 하나가 돼야 막 번거롭게 귀찮아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래야지. 뭐, 집에서 많이 하네요. 그래야 이제 그 저기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업체한테도 이제 말할 맞아요. 때 제가 지금 집에 와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절체절명의 수정만 할 수 있게 하라고. 네. 476 집에 놓지 마세요. 476 놓을 거면 난도 같이 사야 된단 말이야. 옵션 값이 많이 들어요. 좋은 거 알겠네. 네, 여러분,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은철씨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엔트리 난이 필요합니다. 박구선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